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 좀 있으면 설 연휴 준비는 잘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도 물가가 비싸서요. 많이들 가게를 긴축 재정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설 연휴 때 우리 가족 친지들 또 친구들 만난다는 설레임은 여러분들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사는 게 다 가까운 사람들, 정다운 사람들 만나서 서로 맛있는 거 먹고 또 정을 나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우리 일상생활이고 또 오늘 1월 16일 날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오늘 백두산 천지 장원학식 TV님. 네, 아침에 듣는 가장 유용한 방송이다. 감사합니다. 알로에님, 채움님, 네, 조영수님, 인내천님, 이명호님, 이문수님, 내 멋대로 날 춥습니다. 화이팅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김옥주님, 네,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디엔 이별님 역시 찾아주셨습니다. 또 들어오시는 돈 없는 아줌마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프로그램, 오늘은 저희들이 한 아주 중요하고도 소중한 분들을 세 분을 모십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 김종대 전 의원이시죠. 김종대 의원님 모시고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중동에 갔는지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왜 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많은 것 같습니다. 가서 또 행여나 또 뭐 국격은 추락시키는 거 아닌지 근데 속셈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속셈이 누굴 위한 속셈이냐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미일 관계 또 이제 외교 관계 이런 부분들이 불안합니다. 그 문제도 한번 김종대 의원에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종대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용산에 지금 그 방위망, 방공망에 대해서도 한번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주 중요한 사실과 또 중요한 정보 또 아주 올곧은 해석을 아마 김종대 의원에게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뒤에는 우리 지한이 아버님 이종철 육아대표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참 어려운 자리를 또 오늘 오십니다. 국조특위 여태까지 진행됐는데 이 평가를 좀 유족들 입장에서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과연 국조특위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나가실 건지 그리고 그동안에 당했던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당했던 한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방송에서 털어놓으셔라. 얼마나 당했습니까? 2차 가해, 3차 가해. 이 문제도 한번 지한이 아버님에게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가 나오십니다. 왜 전장현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 문제 우리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 모시고서 자세하게 여러분 들어볼 생각입니다. 소중한 자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채팅방에 여러 의견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황금말님, 네, 네 기탱현이님, 김은영님, 계속해서 김옥주님, 네, 이명호님, 조영수님 들어와 계십니다. 자,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촛불집회 좀 간단히 알아볼까요? 촛불집회, 새해 첫 열린 촛불 전국 집회였죠.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 비도 오고요. 날씨도 아주 궂은 날씨였는데 춥고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역시 서울 시내에서 행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청 앞으로 갔는데요. 표출됐고 응집됐습니다. 5-6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힘든 행진이었는데 전에 제가 하여튼 박근혜 탄핵 때도 끝나고 나서 말씀 들어오면 그 추운 날씨에 그렇게 몇 달 동안 나갔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매주마다 또 전국 집중 집회 때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하나의 주권자이며 우리가 주체이라는 것을 표출하는 이 촛불 집회는 이것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고 김건희 씨를 구속시킬 수 있는 힘으로 모아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촛불집회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치검찰에 대한 개탄과 응징을 표출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얘기 좀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이 하여튼 갈수록 가관인데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 몇 가지 테마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을 찬양하랍니다. 윤석열 찬양 전당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투표하는 당원들 또 뭐 체육관에서 하여튼 모이는 당원들 윤석열 찬양가가 아마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박정희 전두환 때의 체육관 선거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 이렇게 집권 여당이 바로 1인 검찰 정권의 최고 순회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찬양대회를 그리고 윤석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물론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하겠죠. 그런 전당대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 측근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면 징계한다 그럽니다.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유일한 지도자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아, 과거에 우리 이승만 때 이승만 동상까지 만들었었죠. 집권 시대에. 박정희 때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바로 윤석열 이 정권이 바로 윤석열 찬양 정권으로 이번 전당대회 컨셉을 잡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비판을 불허하는 정당은 바로 이 정당의 민주성을 막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헌법 제8조에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친윤, 반윤 쓰지 말아라. 다 친윤이다 이거죠. 예. 감히 반윤이 어디 예? 기어들으려고 하느냐. 전당대 대표로 나오려고 하느냐. 전당대 최고위원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국민의힘 전형 전당대회는 또 반윤 제거 대회입니다. 네. 제2의 유승민이 되지 말라고 장재원인가요? 그 양반이 저 나경원 전 의원한테 날렸습니다. 제2의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는 윤핵관들입니다. 여론조사 1위인 나경원 조용히 해라. 너 나오지 말아라. 괜히 나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밀고 있는 김기현 또 강신업 방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미 대표는 예정돼 있다. 김기현으로 현재까지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죠. 거기 또 이제 권희사랑 전 회장을 했던 밀명을 받고 출마하는 강신업 후보가 어떻게 또 약진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공당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사당이 사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당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국고보조금 반납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사당을 통해서 정당 사유화의 끝장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12년 동안에 이 선거보정금과 국고보정 합쳐서 3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이거 반납하세요. 이 공당에 우리 세금으로 다 주는 겁니다. 공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공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정당 정치인데 그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고보조금 반납해서 돈 모아서 하십시오. 재벌들 돈 모아서 돈 내라 그러고 예, 기득권들 돈 모아서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 운영하십시오. 또 주가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뭐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또 남은 돈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정당 정치의 추락은 의회 민주주의의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 반납하고요. 모아서 하십시오. 사당화되고 있는데요. 결국 집권 여당의 사유화는 국회에 대한 사유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의회 민주주의 추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철저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